오늘의 초대 학생은요. 개그계 신사. 아~ 트로트 EDM 장르로 곡도 발표한 개그맨 가수죠. 개가수. 트로트 오디션에서 본선까지 진출한 실력자. 우리 김인석 씨 모셨습니다. 야. 김인석. 아니, 또. 네, 개그계 예의를 신사... 갖춰서 네, 프로가 프로다 보니 예의를 갖추고 의자에 올라간 거예요? 네. 아니 큰 절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네. 네. 개그계 신사라는 별명 뭐 오랫동안 들어보셨죠? 그 데뷔했을 때부터 네 그런 네. 이야기들을 많이. 근데 개그계 신사인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콧물 그리고 예 가발 쓰시고 예 아, 독하게 가시더라고요. 코미디 프로에서 쫄쫄이 의상을 제일 많이 입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네. 아니 그런데 네. 오늘 우리 소리를 배우는 프로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평상시 우리 소리 좀 좋아하셨어요? 사실 어렸을 때는 제가 좀 관심을 안 가졌었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네. 이게 이 소리가 땡기더라고요. 아, 제가 볼 때는 요 피에, 그렇죠. 제 몸 안에 DNA에 DNA에 뭔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더라고요. 예. 자, 그렇다면 개그계 신사 콧물도 그리고 쫄쫄이 바지를 개그맨 중에 가장 많이 입어본 사람으로서 우리 인석 씨가 오늘 배울 곡은 어떤 네. 곡인가요? 저는 김인석 씨가요 네. 개그맨이시기도 하지만 진행도 워낙 잘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그 목소리 톤이 너무나 맞아요, 좋잖아요. 맞아요. 아니, 무슨 저는 아, 저는 개그계 선비라고 선비. 야 그래 선비 좋네요. 선비도 약간 또 음주 가무 좋아하는 선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량. 그 예, 한량 그쪽은 한량이고. 네. 근데 옛 선비들은요 네. 그 글방 서책을 쌓아두는 방에 꼭 검은 고 악기 하나 다 두고 이 음료를 고르면서 자신의 마음을 또 다스리곤 했다고 해요. 근데 옛 그 조선시대에 나셨으면 그렇게 음료를 좀 고르실 줄 아는 그 풍류방에서 음악을 즐기고 시 한 수 다 적으실 줄 아는 그런 선비셨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배울 곡은? 그래서 남도 잡가 중에 네. 개고리 타령이라는 소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왜요? 네. 은철 씨 왜요? 이게 또 남도 잡가 중에 이제 남도 잡가가 차례대로 있는데요. 네. 맨 끝에 부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장기를 표현하는 그런 아니 뭐 김현석 씨 장기 많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어렵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 네? 그런데 그 풍류를 즐기실 줄 아는 선비라면 그냥 이렇게 부르실 수 있을 만한 게다가 노래를 잘 하시잖아요. 아니 얼굴 부담이 너무 되네. 우리 지난번에 삼사는 발락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 삼사는 발락에 바로 이어 부르는 소리가 바로 이 개고리 타령이에요. 예. 이 육자배기로 시작한 소리가 예. 개고리 타령에서 마침표를 찍는 거죠. 그렇구나. 아니 우리 김인석 씨가 사실 그 아까 또 개그맨 가수 네. 개가수라는 네.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 윤성호 씨, 윤성호 씨랑 함께 김빡 듀엣으로 예. 김인석 빡구 합쳐서 김빡. 김빡. 근데 자꾸 많은 분들이 김밥이라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김밥, 네, 김밥 아니에요. 김빡이에요. 트로트 EDM 노래 발표하셨잖아요. 예. 네. 노래 그러면은 정말 내가 가수를 꿈을 꾸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개그맨으로서 어떻게 그냥 한번 개그의 일환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자기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코미디를 할 때 제 모습도 저인 것 같고 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모습도 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뭐 코미디를 사랑하는 것처럼 음악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네, 뭐 비슷한 비중으로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무대에 섭니다. 그러면 어떤 그 제가 사실은 예, 열심히는 못 들어서 선배님! 아, 그래. 아, 좀 챙겨서 들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을, 저희는 다 알지만, 네네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여기서 살짝만 한번. 벌써 부탁드릴게요. 앨범을 4장이나 냈고요. 네, 맞아요. 노래를 꽤 냈어요. 맞아요. 그 중에서 그 지금 얘기하신 곡은 EDM으로 편곡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네네네. 진짜라, 진짜라는. 진짜라, 진짜. 헛, 둘, 서이, 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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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진짜라 진짜 진짜야 진짜라 진짜 진짜야 얼굴도 진짜 마음도 진짜 내가 진짜야 호 둘 서이 널 살아있네 살아있어 호호호호 네 이런 노래 와 신난다 야 간지가 없는데도 네. 어쩜 이렇게 신나세요 저 개그 하신
거죠. 예. 노래보다는 개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신 거 같은데. 뭐냐면 그 즐거움을 드리는 노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노래 가운데서도 감동을 드리는 노래가 있다면 그렇죠. 예. 또 즐겁게 흥을 돋구는 노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흥을 돋구는 노래들을 좋아합니다. 아니 트로트 오디션에 네네. 저기 나가셔서 그렇습니다. 본선 질주까지 하셨어요. 예. 그것도 자기 노래로. 미스터 트롯이라는 네네네. 네, 프로그램에 나가서 오메가3라는 곡이죠. 50위 안에 본선 진출까지 하고요. 그 다음 라운드까지 진출을 했었어요. 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제 노래였는데 네. 오메가3라는 노래였어요. 많은 분들께서 영탁 씨 노래로 알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탁 씨가 몇 번 그 방송에서 노래를 또 불러줬고 저랑 또 친하니까 네. 제 노래를 또 띄워준다고 뭐 사랑의 콜센터 이런 곳에서 제 노래를 또 불러줬었는데 이게 또 음원까지 그게 나오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영탁 씨의 노래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오늘 저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예. 시청자분들 오메가3는 제 겁니다. 와~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느꼈네요. 뛰어났어요. 자, 뛰어났기 때문에 개그계 신사도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나의 애창곡 얼쑤. 자, 김인석 씨께서 이제 오메가3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요 노래를 부르셔도 좋고요. 네. 아니면 정말 나만의 애창곡이 있다면 그 노래를 해주셔도 좋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네. 오메가3만 부릅니다. 진짜 회식 자리고 어디고 간에 예. 저는 노래 부를 수 있는 자리라면 오메가3만 불러요. 아, 그래요? 네네. 오늘 뭐 들어봐야 되겠네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돈도 없고 못생기고 똑똑하지도 않지만 잘하는 건 딱 한 가지 자기만 영원히 사랑해 당신이 원하는 건 다 줄 수 있어 내 곁에 있어주면 아프지도 않아 힘들지도 않아 사랑만 주면 나는 행복해 자기를 사랑해 영원한 오메가3야 1, 2, 3, 4 자기는 나의 오메가3 당신 없이 하루도 힘들어 당신은 나의 오메가3 자기를 사랑해 영원한 오메가3야 자기를 사랑해 영원한 오메가3야 아, 도가니. 야, 기립 박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 네. 야, 정말 무대에서 무대에서 정말 큰 행사장에서 본다면 뭐 또 이제 그 사람들의 박수와 함성이 있으면 김인석 씨는 이제 날아다니거든요. 네. 아니, 난리 날 것 같아요. 저 보면서 로봇인 줄 알았던 게 이 상체랑 골반이 따로 노는 거예요. 막돌아. 나 무슨 맷돌 돌리는 줄 알았어, 맷돌. 전통 조리 도구, 맷돌에서 찾아나. 이야. 와.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와, 맷돌. 네, 거기까지. 싫어하시나요? 아니, 아까 다 봤기 때문에.